아, 좋은 인형인데 어제 도착했고 이거 자석인가 봐. 나 이게 몰랐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. 대박 귀여워. 야, 그거 마음에 들어. 이름이 깃털인 것 같은데 중국어 뭐라서 대만선인지 중국선인지 너무 귀여워. 옷도 가져왔어. 입혀 보려고. 아무튼 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귀여워. 이거부터 입혀줘. 나와서 너무 귀엽잖아. 날개랑 나 리본 너무 귀엽게 생겼어. 눈까지. 벌써 귀엽죠? 이제 바지. 바지. 주머니 포인트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고. 다음에 이거는 뭐 따서 먹는 걸까요? 이거 붙이고. 얘는 뭔지 한번 보고. 가방인 것 같아. 스카프인가? 확인 좀 해봐야겠다. 너무 귀여워. 꽃가방 너무 귀엽고. 머리에 이거 위에 이것도 자세히 잘안 보이지만 모양이 있는 게 포인트고.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뒤집어지질 않아가지고 좀 내렸어요. 그래서 꽃두개.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다. 진심. 뭐 모자 같은 경우가? 아잉. 맛있는데? 이 모자 세트가 이렇게 돼 있고, 흰색에 리본 이렇게 둘러 있고, 리본에다가 요거 고양이 모양. 그래, 뒷부분에 어딨냐? 이 브로치를 이렇게 꽂는 거도 아니야.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꽃 브로치를 꽂는 거더라. 근데 난잘안 어울렸고. 보면은 모자를 씌울 줄잘 몰라서 처음에 헤맸는데 그냥 씌우면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 살이 자연스럽게 써지더라. 그건 별로 안 어울려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빈 모자에 이거 빼. 다른 스타일로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. 잘하면 잘할 수도 있겠는데 좀 리본이 아깝게. 한쪽만 묶어도 귀엽다. 집에 왔고요. 머리 이게 다행이가 아니고 결국에는 머리띠를 이렇게 해줬어요. 안쪽에만 한 것도 귀엽긴 한데 뭐잘 어울리죠? 좀 맞춰서 입혀주느라고요. 그리고 여기 잘안 보여갖고 좀 짜증나서 다시 입혔는데 여기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. 밑에 쭉 잡아, 쭉 잡아당겨서 좀 제대로 입혔고요. 자가 아니라, 자대로가 아니라. 머리 날개 포인트. 입 너무 귀여워. 근데 이게 여기가 잠깐 초콜릿 묻은 손을 만졌다가 더러워져갖고 빨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더러운 게 비누로 세탁해서 그런가? 이렇게 좀 빨고서 막 문지르고 해야 되는데 회사라고 계속 벗었어가지고 나중에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게 포인트가 밧줄 같은 꼬리가 있고 되게 귀엽고요. 밑에 이발인지 모르겠는데 다리인가? 이렇게 해도 뒤집어지면 뿔처럼 보이라고 한 건가?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다 흰색 돌 붙어있고 페트 같지만 인형 소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천 소재. 표정도 있고요. 꼬리에 약간 악마 같은 느낌? 여기 천사인데. 그리고 약간 깃털 같은 이름이었으니까 이름도. 그래서 아마 천사 컨셉? 위에다는 깃털 컨셉에 맞는 것 같고요. 귀에 날개는 다행히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노란색 리본 포인트에 이거 원래 좀 말랐으면 이게 안 비쳤을 텐데 저 무뎌졌던 걸 놔뒀던 거라 좀 비치고요. 이건 모자에 닿는 건데 제가 제 멘트 달아준 거예요. 가슴으로. 그리고 이 가방 너무 귀여워. 니트 가방 너무 귀엽고요. 여기 잘안 보여서 슬프긴 한데 여기 꼬리도 되게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막 떨어지는 거 짜증나서 막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건 신경 안 써져서 좋아요. 어쨌든 급하게 리뷰를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천으로 덧대어 있고. 근데 이게 약간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여기 꼬매면 솔직히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놔갖고 두개 나눠갖고 너무 귀엽고 좋았고요. 발바닥도 약간 강아지 발바닥처럼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물고기 포인트 옷에 있고요. 유치원복인데 모자를 안 씌워놨더니 좀 유치원복 티는 안 나죠? 그리고 여기 다 복고사 레이저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볼수 있는데 판매자님이 이거 올 때부터 원래 레이저 커팅을 해놔가지고 좀 까맸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약간 까매요. 그게 좀 흠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본이 토미녀 중에 제일 귀엽게 생겨가지고 리뷰를 진짜 좀 흥분해서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. 솔직히 제가 본것 중에 제일 귀엽다고 여겨도 될것 같아요. 근데 눈이 약간 처진 게 조금 아쉽다. 네, 제가 요새 희귀소물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옷 아니라도 엄청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래서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치원복을 입혀봤고요. 요 아이 제가 나중에 이름도 찾아봐가지고 영상도 같이 올리려고요. 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다.
화려한 카메라 무빙. 예. 그러니까 이게 미타니 구매하면서 받은 덤인데 씌워보니까 별로 안 예뻐. 영상이 인형이 어울리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좋긴 한데 주신 데가 별로 안 어울려서 그런가. 예쁘긴 되게 예뻐. 그래서 좀 만족 반 실망 반. 귀엽긴 하네요. 이렇게 보니까 남은 로고 같은 게 있어서 입혀봤는데 너무 귀엽죠. 고정시키면 귀엽긴 한데 아내가 유치원복이라서 글쎄요,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토끼 옷을 입혔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고급지 새 거 같긴 한데 유치원복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안 하는 거가 낫겠죠? 받은 모자도 안 어울리더라고요. 이거는 깜찍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안녕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남았어갖고 한번 입혀봤어요. 되게 귀엽죠? 여기 서랍 선반? 여기 수납 하면 아래다 뒀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 전에 항상 옆에다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보관함에 따로 해가지고 넣어야 되나? 위치 선정 이제 고민 중. 리뷰해놓고 고민되는데.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깜찍해. 진심으로. 이게 되게 뽀짝한 것 같아요. 뽀짝뽀짝해. 옷도 되게 잘 고른 거. 하늘하늘이라 더 잘 어울리고 흰색이 흰색. 옷 자체가 되게 귀여우니까 다 귀엽네. 여기 노란색 리본 포인트에 노란 가방. 파랑, 흰색, 노랑이 다 적절하게 섞여있어서 너무 귀여워요. 내 인형까지 약간 파랑색 눈, 하늘색 눈, 검은색 다 섞여있고 머리도 하늘에 꼬리까지 하늘하늘하니고 표정까지 색깔 너무 귀여워. 머리 리본 너무 귀엽고요. 이 책 주접이는 여기 노란색 꽃무늬 자수 너무 귀여워요. 다 귀여워요. 그냥 체크무늬까지. 여기 주름까지도, 바지 주름까지 하나는 다 귀엽네요. 레이스. 여기 목덜미 레이스까지 그냥. 입 모양도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미치겠다. 너무 귀여워요. 위리 리본까지도. 약간 눈썹 짙은 것도 귀여워. 주접. 그죠? 날개 모양도 너무 귀엽고 그냥 다 귀여워. 근데 머리카락도 약간 날개 모양 같기도 하고. 깃털. 이름과 잘 어울리는 날개 모양. 너무 귀여워. 등에 날개 뗀 거라니. 그쵸? 원래 더 붙어 있는 건데 제가 떼버렸어. 잃어버릴까봐. 따로 보관해뒀답니다. 내보냈다고 하지. 앞머리 풍성한 것도 너무 귀엽다. 여기 위에 단까지 있는 거 처음 봐서 더 귀여워. 별을 박았다고요? 알겠어요. 속눈썹도 귀엽고. 진짜 좀 이제 그만둘게요. 진짜로. 아끼는 아이들 여기에 보관하기로 해서 일단 우리 이게 뭐였죠? 첸상이었나?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. 소포 SP 빼내고 뒤에는 경야, 아끼는 경야 있고 여기 맨 오른쪽 스포일러라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. 프릴리, 부맹이도 빼자. 부맹이 빼고 잘라 놔두고 새로운 아이를 믿어두면 귀여울 것 같아요. 같이 짱귀엽게 두자. 짱귀요미 그리고 이 아이랑 또 새로 왔던 미타니, 우리 미타니를 원래 뒷줄에다 넣어야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제가 시켜놓은 아이들하고 안아가지고 앞줄에 둘게요. 좌미탄, 오기털, 중간 프릴리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같이 보니까 3인방 너무 귀여운데요? 약간 아 이거 치마라 잘 안 들어간다. 내가 브러치 너무 지금 보니까 고퀄리티인데 그래서 약간 가방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가? 치마가 걸리는 것 같죠? 아무래도 어쨌든 뭔가 인기가 되게 많은 아이라서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? 경쟁의 느낌? 근데 미타니가 훨씬 세 보이네요. 귀엽긴 한데 사실 고양이라서 주인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. 어쨌든 진심 행복한 인형 수집이 됐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. 벌써 새벽이에요 여러분. 아 인형 소품이랑 옷도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어째. 천천히 하다 보면 되겠죠? 이 아이들도 옷 좀 입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해서. 아 가지러 코 간지러 갑자기. 젓가락 필요한 젓가락도 갑자기 안 보여. 안녕. 빠밤.